열차를 타면 특별한 즐거움이 있다. 도시락에 담은 일본의 자연을 맛보다. 환상적인 눈과 꽃, 도야마의 매력. 깊은 산속 군마의 보물, 구사스 온천에 빠져본다. 맛따라 멋따라 기차 타고 즐기는 도시락 여행을 떠나보자. 10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도쿄역은 철도 여행의 중심지로 하루 100만여 명이 이용한다. 전쟁으로 파괴된 돔을 65년 동안 복원할 만큼 도쿄 역사는 국가 중요 문화재이자 일본 근대화의 상징이다. 오늘날에도 하루 3천 편의 열차가 일본 전역으로 운행하는 도쿄의 현관이다. 신칸센은 세계 최초 고속철도다. 1964년 도쿄올림픽 시즌에 개통해 오늘날 규슈에서 홋카이도까지 전국 어디든 반나절이면 갈 수 있는 최고의 교통수단이다. 빠르고 편리한 고속철도 덕분에 여행 이용객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철도 여행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도시락이다. 도쿄 역사 내에 있는 이곳은 전국의 인기 특산물 도시락을 모두 모아놓은 최대의 도시락 가게다. 이곳엔 대표적인 특산 도시락 150종류가 있고 시간당 1,000개 이상이 판매된다. 철도 이용 증가에 발맞춰 일본 지방의 특산물 도시락이 경쟁적으로 출시되며 도시락 전성시대가 열렸다. 일본 철도 도시락은 에키벤이라고 하는데 에키는 역, 벤은 도시락으로 기차 역사에서 판매되는 도시락을 뜻한다. 에키벤은 철저한 위생 기준뿐만 아니라 기차 안에서 먹을 수 있도록 국물과 냄새가 없어야 한다. 이러한 기준을 통과한 에키벤이 현재 2,000종이 넘는다. 北は 홋카이도から 南は 鹿児島の 日本各地のお弁当を取り揃えております。日本各地の駅弁を約150種類ほど取り揃えたお店となっております。 130년 철도 역사와 함께 여전히 많은 일본인들이 사랑하고 즐겨 찾는 에키벤 대표 선수들, 그 도시락의 본고장으로 찾아가 본다. 도쿄에서 도야마까지 신칸센으로 약 2시간. 역에서 미리 에키벤을 구매해 기차에서 점심을 먹고 느긋한 오후를 즐길 수 있었다. 빠르고 편리한 기차 덕분에 도시락 여행이 가능하다. 풍요로운 산이라는 이름의 도야마. 사시사철 맑은 물이 흐르고 맛있는 쌀이 재배된다. 높은 산 위엔 겨울을 머금은 흰 눈. 나무엔 짧은 봄을 아쉬워하는 꽃. 강엔 설산의 맑은 물이 보석처럼 반짝인다. 길가에는 꽃들이 흰눈처럼 펼쳐져 있고 그 아래를 오가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하다. 눈부시게 아름다운 시절엔 유람선을 타려는 사람들도 꽃들처럼 모여든다. 30분 운항에 약 18,000원으로 조금 비싼 편인데도 기꺼이 이 배를 타려고 한다. 한때 적을 막았던 성의 해자는 이제는 천천히 봄꽃을 감상하는 멋진 강이 됐다. 시내 중심을 가로지르는 강을 따라 2.5km에 걸쳐 500여 그루의 벚나무가 늘어져 있다. 모두 다 봄꽃의 향연에 흠뻑 빠진다. 꽃잎과 햇빛이 출렁거리는 다리 속을 통과하면 또 다른 터널이 펼쳐진다.
봄과의 이별에도 강물은 무심히 흘러가지만 가냘픈 바람에도 꽃잎은 살랑살랑 흔들리고 햇살은 나뭇잎 사이로 스며들며 반짝인다. 어느새 세상 모든 걱정과 고민이 사라진다. 강 위에서 만난 오래된 전차도 사람들도 모두 행복한 추억이 된다. 꽃피는 시절에 강에서 만난 모든 이들은 서로의 사랑과 행복을 축복해준다. どうですかこの桜満開っていうのは最高ですね。はい、人もあんまおらんくて、はい、もうなんかだいぶ出てますね。わかりま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はい、お幸せに。はい、失礼します。 はい、とっても綺麗です。もうなんか、テーマでも震災とかあってちょっとね、暗い気持ちになってますけど、やっぱりこうやって桜咲くと、やっぱり心がね、現れますね。桜と、鳴き始めたウグイスが共演してくれますか、いいと思いますよ。はい、はい、え、今の音ってウグイスですか。そうですね。はい、まだ鳴き始めなんでちょっと オンチなとこもありますけど、時々こうもうちょっとするときれいに鳴いてくれますよ。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はい、じゃあ花見楽しんでくださ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すいません。맛있는 쌀과 함께 다테야마의 맑은 물이 나은 또 하나의 명물은 바로 송어다. 나는 130년 동안 일본인의 입맛을 사로잡았다는 송어 초밥 도시락이 궁금해졌다. 송어 초밥 도시락은 기름기가 적다. 맛이 담백하고 냄새가 거의 없어 오늘날까지 철도 여행의 별미로 사랑받고 있다. 이곳에선 일본 에키벤의 역사를 전시하고 있다. 홋카이도에서 규슈까지 지역 특산 에키벤을 만날 수 있다. 포장지 그림만 봐도 어떤 도시락인지 어느 지역인지 한눈에 알 수 있다. 에키벤은 여행자들에게 친숙하고 정다운 소울푸드이자 역사와 문화를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특별한 음식이다. 초고속 열차의 등장으로 비록 기차에 머무는 시간은 줄었지만 에키벤은 여전히 많은 이들의 추억 속에 자리하고 있다. 駅弁で思い出、そうですね。最近はもう食べることなくなったんです。子供の時は旅行で電車を使って이곳에선 300년 역사의 송어 초밥 전통과 기술을 체험할 수 있다. 도야마강에서 갓 잡은 송어로 만든 초밥은 에도 막부로부터 최고의 향토 음식으로 인정받았다. 1912년 도야마역 앞에서 그 전통과 기술을 활용한 송어 초밥 에키벤을 만들어서 대성공을 이뤘다. 송어 초밥은 보관성이 뛰어나 냉장고가 없던 시절부터 최고의 기차 여행 선물로 사랑받았다.
송어초밥 박물관 내부엔 제조 공장이 있는데 관광객들은 초밥이 만들어지는 공정을 가까이 살펴볼 수 있다. 이곳은 도야마에서도 특히 물이 좋은 곳이라 몇 년 전 공장을 이전했다고 한다. 하루 평균 5천 개의 도시락을 만들어내는데 맛있는 초밥을 위한 첫 번째 공정은 공기 차단이 가능한 도시락 용기를 준비하는 것이다. 마스노스시는日持ちなんですけど常温で丸2日間の日持ちとなっております普通の握り寿司とかだとすぐ食べるのが美味しいんですけどその寿司がこうちょっと時間を置いた方が味が馴染んで美味しくなるので 도야마역 개통과 함께 시작된 노면 전차 노선이 130년 넘게 남아있다. 한마디로 살아있는 도야마의 역사와 문화유산이다. 지금도 전차를 타면 도야마 어디든 가장 싸고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다. 소도시를 제대로 여행하려면 전차를 타는 것이 좋다. 언제 볼지 모르는 도시의 풍경을 기억 속에 소중히 담아본다. 도야마는 봄에는 벚꽃이, 가을엔 단풍이 어우러져 그 아름다움이 더욱 빛난다. 전차 안에서 거리의 풍경과 사람들의 일상을 찬찬히 바라보면 그 도시만이 지니는 독특한 문화와 분위기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도야마역에서 10분이면 이 도시의 자부심인 시립도서관에 도착한다. 이곳은 도서관과 미술관이 결합된 복합 건물이다. 항상 빛나는 다테야마 설산을 연상시키는 독특한 외관과 환경 친화적 소재로 도야마의 자랑이다. 입구에 있는 설치 미술품은 지역 예술가가 만든 숲속의 롤러코스터다. 나무 공을 넣으면 2분 동안 나무로 만든 숲속 동물과 곤충들이 움직인다. 공의 움직임을 따라가며 숲속을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하다. 이곳에는 지역 예술가들의 창의적인 작품과 실험들이 곳곳에 펼쳐져 있다. 도야마 시립도서관은 세계적인 건축가 쿠마 켄고가 설계한 건물로 자연광을 최대한 살리고 전통적인 소재를 활용한 것이 특징이다. 이곳은 도야마의 자부심이자 문화예술의 중심지다. 가장 위층에선 현대 유리미술의 거장 데일 치훌리의 작품이 상설 전시되고 있다. 뛰어난 전통 유리 공예로 소문난 도야마. 이곳에서 만나는 세계적인 걸작은 새로운 아름다움을 공유한다. 유리로 만든 작품의 빛깔과 형태는 가히 환상적이다. 여행자들의 눈길을 사로잡기에 충분하다. 도야마의 나무는 깃털처럼 도서관을 포근하게 감싸고 있다. 여기에 사용되는 판자의 총 길이는 무려 만 미터. 오직 이 건축 디자인을 보기 위해 방문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한다.
아름다움과 지식이 멋지게 융합된 공간이다. 도서관의 서관은 도야마의 역사, 문화, 예술에 관한 서적을 다량 소장하고 있다. 다양한 강연과 전시로 시민들의 참여 역시 활발하다고 하니 과연 시민들을 위한 특별한 공간임에 틀림없다. 이때까지는 감소가 어떠ですか, 나카미? 야, 이래. 空じゃない. 위에 見上げたら すごい綺麗な景色が広がってるので ついつい上見て見ちゃうようなそんなところです。高校生以下が実は無料でして、高校生以下無料で私たち高校生も非常に気軽に立ち寄ることができる場所でして、市民の芸術っていう面をすごく尊重している富山市のそういう側面が見えて、すごい素晴らしい施設だと思います。 도쿄에서 3시간 거리에 있는 군마의 구사센은 온천으로 유명한 곳이다. 군마는 바다가 없는 고산 지역으로 화산이 많아 다양한 온천을 만날 수 있다. 구사스 온천은 천년의 역사를 지닌 일본 3대 명천 중 하나다. 매일 3만 7천 톤의 뜨거운 온천수가 쏟아져 나와 이를 식히기 위해 나무 통로로 만들었다. 온천욕을 사랑하는 일본 사람들도 이곳에서 뿜어나오는 열기와 유황 냄새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특히 이 온천수는 유황 성분이 풍부해 상사병 빼고 모든 병을 고친다고 할 만큼 치유력이 뛰어나단다. 구사스는 산 중턱의 고지대에 위치해 여름에도 시원하게 온천욕을 즐길 수 있는 일본에서 몇 안 되는 곳이다. 천년 전부터 수많은 인물들이 구사스를 사랑했다. 에도 시대에도 최고 등급의 온천으로 공인받았고 지금도 국가 보존 온천으로 지정돼 있다. 온천 인근엔 800년 역사의 절이 있다. 고즈넉한 경내를 걷다 보면 이곳을 세운 고승을 만난다.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온천을 찾아내고 치유와 자비를 베푼 홍법 대사다. 그의 행적은 오늘날까지도 기억되고 있다. 구사스는 활화산인 구사스 시라네산 중턱에 있어 온천의 용출량이 풍부하고 무료 야외 온천이 곳곳에 있다. 그중 백기 원천에 웬 동전들이 떨어져 있다. 석등 위로 동전을 던지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소문이 있어 동전들이 쌓여 있는데 금세 녹이 슬고 만다. 바로 옆엔 노송으로 만든 무료 족욕탕이 있다. 이곳에서 발을 담그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면 여행자의 피로는 씻은 듯 사라진다. 모두들 구사스의 매력에 흠뻑 빠져본다. 일본의 3대 명천이니까 で、伊香保にも行く目的があるので、伊香保行くなら草津に行かなきゃ。実際足使ってますが、どうですか草津先生。気持ちいい。1ヶ月ぐらい痛い。草津最高。最高。はい。
콸콸 쏟아지는 뜨거운 온천수의 열기는 길에도 그려져 있다. 이 열기를 식히는 독특한 문화 역시 구사스의 자랑이다. 유모미는 뜨거운 온천수를 차가운 물과 섞지 않고 물속에 판자를 넣고 저으며 온도를 낮추는 특별한 전통의식이다. 구사스의 아름다운 자연과 치력을 찬미하는 전통예술로 이곳을 방문한 이들에게 특별한 문화를 느끼게 한다. 단순히 물을 식히는 춤이 아닌 구사스 마을의 역사와 전통, 이들의 삶을 이해하는 독특한 매력이 있어 많은 이들의 환호를 받는다. 아름다운 자연에 감사하고 함께 즐기는 온천 마을 사람들의 춤과 노래는 뜨거운 물이 식지 않듯 계속될 것이다. 湯もみ、源泉ですね。温泉が沸く時に50度以上になってまして、非常に熱いお湯になってます。そのままでは入れないので、湯もみを行って、温泉の温度を下げて、お風呂に入るというための動作になります。 구사스의 뜨거운 열기와 환호는 밤이 깊어가도 식지 않는다. 온천의 나라 일본에서도 가장 사랑받는 구사스. 깊은 산속, 구마현의 자랑이자 보물인 이곳에서 하루를 따뜻하게 마무리해본다. 요코카와역은 에키벤을 처음 판매한 곳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철도 개통 당시 급경사 노선으로 인해 열차를 교체하는 시간이 있었고 이 시간을 활용해 도시락을 판매했다고 전해진다. 우회선이 생겨 우수이 고개를 넘는 기차는 사라졌지만 그때 먹었던 도시락은 여전히 추억의 음식으로 남아있다. 그래서인지 철도 여행 애호가들 사이에서 이곳은 철도 여행의 성지로 꼽힌다. 산고개의 솥밥 도시락 역시 철도 여행에서 꼭 챙겨야 하는 필수 코스다. 기차 역사 한쪽에서 여행객들은 도시락을 즐긴다. 솥밥 도시락으로 식사하는 이들이 무척이나 행복해 보인다. 오랜 세월 동안 도시락을 즐겨온 어른도 있고 철도 여행을 따라왔다 처음으로 먹어본 아이도 있다. 모두 솥밥 한 그릇에 흠뻑 빠져있다. 구수한 솥밥 위에 닭고기 조림부터 우엉, 죽순, 밤, 버섯, 은행, 완두콩까지 산골 군마의 자연이 맛있게 담겨져 있다. 한번 먹기 시작하면 멈출 수 없는 그런 맛인 걸까? 누룽지를 긁어먹듯 깨끗이 비우는 모습에 그 맛이 궁금해진다. 今日で何回目の釜飯でしょうか。釜飯ですか。はい。もう何十回と食ってますけど久しぶりだね。久しぶり。5年ぶりぐらいかな。うん、美味しいよ。もう何十回食べても美味しいですか。うまいよ。よくできてるよ。だから長年愛されてるわけですね。
栗ね、うん、椎茸美味しいよ、買ってきな日本全国で考えた時に駅弁で思いつくのは何かお好きなものありますか。やっぱこれですか。あのなんかよくわかんないけどね、うん、やるからやっぱ横川駅の荻野屋さんですねここに来たら釜飯です、うん、荻野屋の釜飯ないんだったこれ、うん、これワ타라세계곡열차는민간이인수해운영하는곳이다추억의철도여행을하고싶은이들이즐겨찾는다특히꽃피는봄이나가을단풍철엔관광객들이줄을잇는다나도옛날기차의추억과자연의숨길을느껴보고싶어계곡열차에올랐다기차는탁 트인 창으로 숲과 계곡을 향해 활짝 열려 있다. 계곡을 통과하며 맞는 바람은 마음을 설레게 하고 기차에 몸을 씻기만 해도 숲의 일부가 되는 느낌이다. 기차는 숲과 강을 향해 달려가고 어느새 잊지 못할 추억의 여행이 시작된다.기차제일앞쪽으로가면추억의기차를운전하는체험도할수있다능숙한솜씨로기차를조정하는기관사는열차코스에맞게속도를계속조절한다특히멋진풍경이가까워지면어김없이속도를늦추며승객들에게알린다차창넘어늘어진꽃터널을지날때면숨을멈추고그순간을간직하기위해셔터를누른다어쩌면사진이아니라사진을찍는그순간이추억으로남을지도모른다기차안에서만아름다운계곡열차의풍경을찍는것이아니다길가에도많은사람들이꽃길을통과하는기차를찍기위해기다리고있다봄꽃이활짝피고지는아름다운기차여행엔많은이들의노고가숨겨져있다やっぱり観光客を呼びたいという気持ちがありましたので花桃を300本植えましたそして水沼は桜が300本であと駅近くに
いろいろなしだれの花桃ですとか総理駅のアジサイですとかいろいろな花を植えて、旅行会社観光客を、呼んでそして盛り上げていこうというそういう気持ちでおります。개봉 열차 코스에는 수많은 간이역들과 숲길이 있다. 중간중간 온천욕과 식사, 산책도 즐길 수 있다. 창문이 없는 기차이기에 특별한 즐거움도 있다. 기차가 잠깐 정차하는 동안에도 창 사이로 도시락과 음료, 간식을 살 수 있어 옛날 기차 여행의 분위기가 느껴진다. 꽃피는 시절에 철로에서 만난 이들은 서로에게 정다운 인사를 건넨다. 눈빛을 교환하고 손 인사를 나누며 떠나가는 봄날을 함께 아쉬워한다. All the hen poke are hatching while their men poke are scratching to ensure the survival of each branch. 기차가 속력을 낼수록 더욱 깊은 숲속으로 들어간다.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갈 나의 길, 새로운 길. 문득 윤동주 시인의 새로운 길이 떠올라 슬며시 미소가 지어진다. 자꾸만 차창 밖 숲으로 나도 모르게 고개를 내민다. 기차 소리가 마치 심장의 맥박처럼 뛰고 차창 밖 풍경이 가슴까지 파고들면 사람들 마음속에는 무엇이 떠오를까? 숲속에 푸른 빛이 출렁거리고 바람이 살랑살랑 얼굴을 스쳐갈 때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 무엇이 꿈결같이 아른거린다. 기차 속에서 만난 행복한 시간을 바람을 붙잡듯 잡아보려고 한다. 우리의 가슴속 어딘가에 추억을 남기며 기차는 계속 달려간다.